안녕하세요. 손흥민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한국 팬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손흥민 팬은 킹정입니다. 박지성, 류현진을 빨리 보고 싶어 했던 것처럼 손흥민의 골 장면을 빨리 보고 싶네요. 인정이십니까? 전 토트넘 스타 미드필더, 그리고 방송인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저메인 제나스는 지난 몇 년간 수차례에 걸쳐 손흥민의 활약을 극찬해온 현지 전문가 중한 명입니다. 제나스는 칼럼에서 손흥민을 자신의 프리미어 리그 올해의 선수상 후보 6인에 포함한 전문가입니다. 지난 12월 손흥민이 레스터 원정에서 그림 같은 왼발 중거리 슛으로 득점한 후 인터뷰에서 운이 좋았다 라는 소감을 밝힌 데에 대해 그의 슈팅에 행운은 없었다. 나는 과거에도 손흥민이 저런 장면을 만드는 모습을 5번이나 봤다. 손흥민은 오른발을 자유자재로 쓸 뿐만 아니라 왼발도 자유자재로 쓴다라고 칭찬했었다. 이뿐만 아니라 제나스는 지난 2월 손흥민이 케인의 공백 속에서도 맹활약을 펼치자 손흥민은 지난 2년간 최고의 선수였다라며 만약 손흥민이 빠지게 되면 토트넘은 케인만큼이나 그를 그리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손흥민이 가져온 페이스, 뒤에서 뛰는 움직임, 득점수를 통틀어 보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손도 높은 골을 정립해 가고 있다. 현재 손흥민은 토트넘의 주인공 같은 느낌이다. 그가 자신감 있게 달릴 수 있는 이유다. 손흥민은 오른발로 할 수 있는 것을 왼발로도 똑같이 할 수 있다 라고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방금 말했던 토트넘 혹은 손흥민이 해리 케인이 빠져야 더 효과적인 경기력을 선보인다는 일각의 지적을 일축하고 나섰을 때가 있었습니다. 피업 손황 논란이 있을 때였습니다. 케인이 빠진 8경기에 모두 선발 출전한 손흥민이 6골 1도움을 기록하며 팀 공격을 이끌었을 때 일각에서는 손흥민은 물론 토트넘이 케인이 빠진 경기에서 오히려 더 역동적인 공격력을 선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케인이 출전하면 토트넘이 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패턴으로 공격을 풀어가지만 그가 빠지면 크리스티안 에릭센에서 손흥민으로 이어지는 속도감 있는 공격 전개가 주된 공격 루트가 된다는 게 일각의 시선이다. 다만 오랜 시간 손흥민의 활약을 유심히 지켜본 제나스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BBC의 축구 전문 프로그램 풋볼 포커스를 통해 올 시즌 상당수 경기에서 토트넘이 케인 없이 성적을 낸건 사실이다. 그러나 요즘 내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들린다. 토트넘이 케인이 없으면 더 잘한다거나 그가 없어야 손흥민이 더 좋은 경기력을 선보인다는 얘기다. 케인이 없을 때 손흥민이 심리적으로 짊어지는 책임감을 더 질긴다거나 동료로부터 양질의 패스를 받는지의 여부는 논점에서 벗어난 문제라고 말했다. 제나스는 손흥민은 케인의 공백기에 확실한 대안으로 올라섰으며 이는 중요한 사실이라면서도 케인은 월드 클래스 공격수다. 그는 매시즌 20골 이상을 기록한다. 그러므로 어느 팀이라도 케인과 같은 선수가 있어야 더 좋은 팀이 될 수 있다. 이는 매우 단순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손흥민의 경기력과는 별개로 케인의 존재를 폄하할 수는 없다는 게 제나스의 생각이다.